안녕하세요. 스타뉴스의 박소희입니다. 유쾌한 여자 유채영 씨가 현재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현재 유채영 씨 어떤 상태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유채영 씨는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같은 달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수술 도중 암세포가 기타 장기로 전이된 사실이 발견돼 암세포 일부만 제거한 뒤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유채영 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어제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유채영 씨는 지난 2008년 한 살 연하의 사업가 김주환 씨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유채영 씨의 남편 김주환 씨는 한 인터뷰에서 채영이의 병세가 위중하다. 채영이가 활동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만큼 채영이를 아는 모든 분들이 기사를 본 뒤에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 친구이자 동료인 정준하 씨, 김미연 씨, 김창렬 씨도 기도를 부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994년 혼성그룹 쿨로 데뷔한 유채영 씨는 가수로, 배우로 참 많은 활약을 펼쳐왔는데요. 위암투병 중에도 MBC 라디오 표준 FM 좋은 주말 김경식 유채영입니다를 진행해오다 최근에 하차를 해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세상에는 기적이 있다고 하죠. 유채영 씨에게도 이 기적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정보는 아주 모바일 TV에 준비되어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세요.